네. 산업 현장에서 우리 지텍 노트북 이거 네. 송설나무님께 보내드려야 되겠어. 누구요? 송설나무님. 아 보내드리. 한 대 저희가 보내드려야 네? 됩니다. 이거 저 터치도 돼요? 터치도. 이거 지난번에 네. 한번 던져봤잖아. 아유 네?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이거 받긴 받았지. 화면 터치 스크린도 되는 아 지텍 노트북. 네. 예, 이게 지금 여러분의 채팅이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죠. 채팅 잘 쓰십시오.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분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지텍 노트북 공사 현장이든 하여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아주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10% 이상 할인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3% 구독자분들 네. 한번 노트북은 지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우리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1분이요. 한 2분 가까이 남았는데요. 자, 오늘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이요. 야간 선물은 좀 빠져가지고 제 생각에 좀 보합 정도에 출발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야간 선물 빠졌어요? 네, 좀 빠졌습니다. 뭐 많이 빠진 건 아닌가 그래서 한 약 보합 정도. 아침 선물은 좀 올랐나요? 아 제가 아침 선물 아직 체크 안 해봤어요. 안 열렸지. 네. 아, 네. 그것까지는. 자, 근데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나 하나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가격은 약간 코스피 플러스 살짝 플러스 코스닥 살짝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보합이네 진짜. 네. 네. 잠깐만 제가 이 아닌가. 예. 아니, 4월 둘째 주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면 좋은데 지금 환경들이 뭐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요. 이게. 슬슬 우리 네. 김영희 박사님 얘기대로 돼가고 있다. 뭐였죠? 4월에 사래 그때 아, 4월에 아침에 살았잖아. 가격 좋을 때 사라고 그러셨나요? 네. 어? 아, 사철이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러면 개장이 됐고요. 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지수는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거의 보합 정도, 뭐 마이너스 0.74 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그냥 거의 보합 출발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0.15% 뭐 미미하지만 조금 올랐고. 그리고 LG전자가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한 2.4%. 그 이제 특허권 수익이 좀 일회성은 아니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도 오늘도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 SOIL도 오늘 1.5%. 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정제 마진이 계속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0.6%. 지금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영향을 일부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가 0.8%, 뭐 기아가 0.2%.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약간 부진한 출발을 보였는데 일단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6%.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이 이제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일단 좀 팔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출발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가 2.4%,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2% 정도 빠지고 있고 또 LG화학도 1.5%.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1.5%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약간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예상은 보합이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포인트 0.43% 정도 빠져서 출발은 좀 좋진 않습니다. 상승 종목이 225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이 536개 정도. 그래서 하락 종목이 지금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포인트 0.44% 정도 빠져가지고 930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372개, 하락 종목이 875개로 일단 오늘 오전장 출발은 예상보다는 좀 더 안 좋게 일단 출발 흐름은 일단 오전에 네.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좀 오르는 기업은 그 증설 발표했던 하나 머티리얼즈가
2.6% 올랐고 에코마케팅이 이제 뭐 광고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 안다르라는 이제 회사를 예전에 인수했었죠. 안다르? 예. 레깅스 만드는. 예, 레깅스. 예, 맞죠, 거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예. 안다르가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예. 요즘 회복세인 것 같은데. 요새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님도 오늘 좀 좋은 보고서라는 냈더라고요. 네. 정상화 시작됐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2.9%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E도 반도체 그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오늘 신한증권에서 좀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어서 1.3% 정도. 그래서 일부 그 코스닥 기업들은 중소형주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영향을 좀 받는 기업들이 좀 좋은 출발 보였고 대부분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이스테크, 자이언트스텝, 뭐 시젠, 컴투스, 웹젠, 뭐 이런 ST팜 같은 이제 성장주들 있잖아요. 뭐 바이오나 ST팜? 네, ST팜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성장형 기업들이 그냥 대부분 다 밀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좀 금리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성장 관련주들이 주가가 오전에 좀 출발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도하는데 오늘 오전에 매도 폭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143억 정도 팔고 있고 평소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47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평소보다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의 매도가 좀 오전에 나오면서 대형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기계업종, 금융, 뭐 이런 의약품 쪽 일부 사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좀 수급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증시에 좀 부담이고 반면 외국인들은 오늘은 좀 매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 좀 긍정적인데 그걸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 역시 오늘 좀 은행 업종이 좀 일부 약간 좀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자원 개발주들 이제 뭐 최근에 워낙 석탄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관련한 상사 업체들도 좀 강한 것 같고 또 철강 업체들이 오늘 좀 일부 반등하는데 아마 광관 업체들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그리고 비료 업체들도 여전히 강하고요. 뭐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좀 강한데 기아와 현대차가 일단 오늘 한 1% 가까이 주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주라든가 또 여행업종 예, 일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풍력 관련주들도 뭐 이게 다 강한 건 아닌데 일부 관련주들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일부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들 일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이제 오르는 분위기고 나머지 이제 섹터는 거의 다 빠지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인터넷 대표죠. 특히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좀 워낙 안 좋아서 네. 성장주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설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는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좀 빠지고 있고 뭐 제조업체, 뭐 게임 회사들, 그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 뭐 조선업종 할 것 없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 또 자원개발주, 예, 요 정도, 뭐 관광업체, 예, 또 일부 리오프닝, 요 정도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색깔이 없어요. 색깔 없이 대체적으로 좀 지수를 이끄는 기업들은 부진한 그런 좀 출발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네. 그렇게 가고 있고 뭐 좋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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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케미칼이 많이 오르는군요. KG 케미칼. 거기도 비료 업체거든요. 아, 비료예요. 예, 비료예요. KG 케미칼이 이제 예전에 이제 경기화학이죠. 경기화학.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 경기가 KG예요? 그렇죠. 경기 뭔 줄 알았어? 아니, 나 KG가 뭐 경기화학인데 코리아 이제 뭐, 그, 뭐 있는 줄 알았어. 네, 그 이데일리를 갖고 있는 곽회장님을 예. 산 다음에 이게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야. 예.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돼 버린 거지. 예. 그 땅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M&A를 좋은 회사를 많이 했어요. 예, 거기도 모빌리언스인가? KG 모빌리언스도 있고 예. 또 하나 있는데 그 뭐 KG 이니시스. 이니시스 그런 게 아주 그때 좋은 M&A였고 예. KG가 다 경기예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KG 제철 동부제철 예. 그것도
케이지 스틸이잖아요. 아. 그것도 또 엄청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또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KFC. 아 KFC. 네. KFC. 네. 이데일리.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쌍방울도 좀 또 많이 오르네. 쌍방울은 그 한번 저 쌍용차 인수 2파전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죠. 네. 쌍용차. KG와 쌍방울. 2파전이에요? 아 쌍방울도 그쪽으로 뜻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쌍방울은 계열사의 광림 특장차가 있거든. 광림이라고. 광림? 네. 그 광림 몰라요? 저는 뭐 친한 광림 특장차라고 있어요. 특장차. 아, 이게 막 저 냉동 탑차 뭐 이런 거. 그 뭐 그런 유의 산업용 산업용 차. 근데 거기에 있는데 이제 쌍용차를 인수해서 좀 그쪽으로 키워보겠다. 그러니까. 네. 될는지 모르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군요. 네. 거기 뭐 광림 통해서 이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근데 KG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내가 다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한다. 저요? 아니 아니에요. 에이, 내가 KFC도 얘기 다 했잖아. 아, 그 얘기 왜 또 하시나 했어요 저는. 아, 그랬어? 예, 그 민망하실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거야? 배려한 거야? 아, 그 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KFC도 다 들었고 이니시스 다 들었는데. 아니 물어보길래. 아이고. 아, 그때 이니시스 얘기는 안 했지. 자,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랑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그 이제 매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항상 주간 이익 동향 이제 적어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뭐 추정치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익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0.1% 정도 지난 주에 대비해서 이제 한국 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올라갔고 올해 전체도 0.1% 정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7%라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 없는 상황이고 PER도 10배 정도 그러니까 과거 평균과 거의 좀 흡사하게 지금 지수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업종은 일단 에너지 예, 에너지 뭐 항상 정유도 지난주에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 있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는 뭐 안 좋지만 네.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도 지금 이번 주에 1.1% 정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 뭐 DB하이텍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철강 쪽에서는 그 고려아연 같은 이제 비철금속이 일단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운송 업종 뭐 항공주죠. 이쪽도 좀 일부 상향 조정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하향 조정된 업종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요새 LG 디스플레이 좀 주가도 안 좋은데 아마 이익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디스플레이가 가장 추정치가 많이 꺾였고 석유화학도 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익 추정치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화학에서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그래도 좀 좋은 이익 전망치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 쪽도 이번 주에도 좀 안 좋은데 뭐 신세계푸드라든가 또 호텔신라 또 화장품 이런 쪽에 대한 추정치가 여전히 좀 아무래도 이제 1분기 뭐 면세점도 그렇고 뭐 이게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뒤늦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요거 보실 때 이제 참고하실 게 주가에 좀 반영됐나 안 됐나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반영이 됐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명관 위원의 네. 리포트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원래 예전 이게 엔터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엔터 쪽에 대해서 아직 월드 투어는 시작도 안 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뭐 굉장한 변동성 보이다. 최근에 JYP가 역사적 신고가를 냈고.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인데 23년까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신인 그룹들의 흥행도 지금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분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자는 좀 그런 의견을 담긴 좀 보고서를 냈고요. 특히 하이브가 이제 2분기에 BTS랑 세븐틴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모두 컴백을 한다고 하고요. 또 미국 스타디움 투어도 일부 있고 또 위버스 기반으로 해서 NFT 아마 출시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6, 7월 정도에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3분기에 또 새로운 걸그룹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계속 하이브도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고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 돔 투어를 하게 되고요. 스트레이즈 키즈도 이제 글로벌 투어를 좀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그 니즈
여기도 이제 네. 컴백을 하게 돼서 그래서 총 4개 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총 4개 팀이 또 데뷔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SM은 이제 2분기에 에스파가 컴백을 하게 되고요. 에스파. 예. 에스파. 예. 에스파 아시잖아요. 예. 아, 걸그룹이잖아요. 걸그룹. 아니 멤버. 아니 걸그룹이라니까. 멤버. 나는 이제 그 그룹이 걸이냐 보이냐 그 정도 디파인해도 상당히 진전이야. 네.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남녀 갈라치기야. 남자는 여자는 그것만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멤버의 매력을 보셔야죠. 네? 에스파는 카리나, 윈터. 네? 외웠어, 외웠어. 써먹으려고. 네, 더 이상은 갈라치기 안 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에스파가 2분기에 본격 컴백을 하고 네. NCT는 하반기에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NCT 네, 하반기에 네. SM이죠. 예, 네, SM 두 개의 이제 주력 예. 네. 157 아이돌이죠. 네. 233 네. 649 이번엔 127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27 NCT 127 NCT는 그냥 NCT로 끝이 아니에요. NCT는 뒤에 숫자가 붙어요. 계속 바뀌어? 네, 좀 멤버가 네, 멤버를 어떻게 멤버 부르는... 수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아, 그런 거야. 네, 그냥 네. 뭐 이렇게 NCT 로봇이야? 예. 1, 2, 7은 아마 저 멤버 다 합치면 127살 뭐 이런 건가 아마. 모르겠네요, 그거. 멤버가 몇인데? 멤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아, 이거 멤버가 유동적이. 예, 이게 유동적이에요. 예. 아, 형님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 잘 잡았다. 형님의 고정관념은 H.O.T는 5명, S.E.S는 3명. 이거 딱 그냥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근데 멤버가 왜 꼭 고정돼야 되죠? 아, S.E.S 진짜 보고 싶다. 유진 아직 그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저 슈는 좀 저 슈는 좀 어려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잖아. 그 멤버가 딱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NCT 풀이 있고 아, 그 중에 그 시장에 맞는 멤버들로 아. 가는 중국 시장. 아, 그래서 맞아, N이구나 N분의 1 이렇게. 예? N분의 아니면 이렇게 수학에서 보면 N 1이 그런 거잖아. 딱 숫자 그 누르는 네.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숫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는 시장에 맞는 멤버들로 간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전략이 좀 성공했죠, 사실은. NCT가 굉장히 또 흥행 거듭해 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 좀 컴백을 하고 그다음 YG는 이제 빅뱅하고 블랙핑크도 올해 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투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인 그룹들도 추가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도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금융의 김경민 연구원님은 이제 위클리 자료를 좀 쓰시긴 쓰셨는데 지난주에 투자자 대상 미팅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역시 삼성전자 지금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김경민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좀 낮췄어요. 10만 1000원에서 9만 5천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지만 주가 빠질 것 같아서 뭐 낮춘 건 아니고요. 이제 워낙 좀 주가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괴리율 때문에 좀 낮추신 것 같고 바닥 확인은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이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그 4나노 이게 수율이 높진 않지만 김경희 연구원님은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대요. 그리고 북미 고객사들로부터 수주 흐름도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뭐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지만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네. 이승우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디램 현물가가 지금 6주째 좀 빠졌거든요. 근데 뭐 지금 최근에 PC, TV, 스마트폰까지 모든 제품 판매가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네.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뭐 이쪽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실적들은 좋아요. 대만 기업들도 실적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괴리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 하반기 이거 경기 안 좋아져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불확실인데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는 큰데 그때 가봐야 알 수는 있다. 다만 이 이승우 연구원님 얘기는 지금 인플레 둔화 시그널이 나와야 좀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걸 좀 파악을 해보자. 그때 돼야 뭐 예측 가능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 프로님은 짧게 상황하고 가시죠. 뭐? NCT가 N빵에 N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내가 언제 N빵이라 그랬어. N분의 1이라 그랬지. 아, 그게 그거죠. 아, 그 수학 얘기했잖아. 수학. 아니, 사과는 못하겠다, 난. NCT는. 아니, 사과는 사과하지, 뭐. 사과합니다. 뭘 못해, 뭐, 돈 들어? 아, 우리나라는 사과를 너무 안 해요. 아, 진정성이 없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그럼 절을 해?
아유잖아. 절이라도 하셔야죠. 어떻게? NCT 지금 아니, 팬분들이 지금 노래를 하나 할까요, 그러면? 팬분이 무슨 노래? NCT 노래 하는 거 없잖아.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면 뭐 NCT 팬들에게 다 한 만 원씩 돌려? 아, 돈으로 해결하라. 돈 많대죠 한 번. 진정성. 진정성. 저 김도가 돈 많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아이고야. 자 리포트 그렇게 좀 살펴봤고요. 아,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네. 그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님이 아까 뭐 이제 그 재강주들이 오르는 이유 중에 좀 하나가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LNG 인프라 투자가 온다라는 이제 내용이 보고서고요. 그래서 네. 유럽의 에너지 안보 우려가 큰 건 뭐 많이들 아실 거고, 근데 천연가스를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호주와 카타르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호주 카타르는 한국이나 일본하고 계약을 많이 맺어가지고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계속 아마 이런 그 유럽 쪽에 LNG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LNG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터미널을 많이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에서 천연가스 채굴이 가장 많은 쪽이 북동부의 애팔라치아 지역에 마셀러스하고 유티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좀 가장 많이 생산이 되나 봐요. 근데 이걸 수출하려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항구에서 네. 이제 배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파이프라인 특히 대구형 파이프라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 섹터들 뭐 관광업종 네. 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보고서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리포트 그 정도 살펴보고요. 네. 다시 한번 시장 한번 보고 또 징징거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 0.22% 하락한 네. 2694.45, 코스닥은 930.65, 0.44%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아, 가봐야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주말에 그냥 다섯 개 연달아 올렸더니 정신들 못 차리는데 아,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아 이것 때문에 저 상담소 영향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 주말에 그러지 마요. 어디 쉬는 날에 한 번 그냥 진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끄떡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대방출을 해버렸대. 대방출. 자 오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정프로 방과 후 징징 쇼. 오늘은 제가 그래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징징쇼 또 저와 함께 같이 네. 눈물 흘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같이 아파서 울든 웃겨서 울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운조 커피 슬리피 솔 대한제일미 등 저희 광고주들과 함께 야 선물. 우리 저 3%가 징징쇼 엄청 밀어주는구만. 네. 징징쇼 아면서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 거야? 징징쇼 아 하는 방법이 있죠. 있어? 네, 저희 3프로TV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 탭이 있거든요. 네.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네. 그 이제 게시물 하나를 이제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선문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선물 받으실 주소랑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께 어울린 선물로 골라서 보내드릴. 커뮤니티 란에 가면 징징쇼 그 안내 그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난 몸무게가 36kg에 이러면 이제 쌀 보내드리고, 밤새 잠을 못 자면 이제 슬리피스를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맞춤으로. 그 징징쇼 팬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야. 그 어차피 다 팬이니까 상관없어요. 그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200분께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가도 신청 못 한다. 10시부터 11시까지 네. 있는데. 10시부터 하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일단 보시고 일단 10시에 영어. 프로까지 딱 보시고 가면 딱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지금 나가면 또 동접이 주니까. 아, 그건 제가 아유. 그 거는 못 보죠, 제가. 그 거. 야, 근데 1년 반의 역사를 가진 3프로 상담소도 이런 거 안 하는데 뭐 이걸 하자마자 하냐? 야. 반응이 좋으니까. 야.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은 이 기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전략을 갖고 들어간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그리고 이제 너무 긴 기간이 아닌 한 5개월 딱 보고 들어간 거예요. 6개월? 네, 그 정도. 작년 하여튼 봄쯤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있어갖고 그때 이제 재보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정치인 탐화주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거는 마침 좋아질 산업에 그 테마까지 붙은 겁니다. 어허. 네. 그러니 플러스에 알파가 있는 거죠. 진흥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진흥기업. 진흥기업. 건설주 아닌가요? 한 번씩 다시 재물어보지 마시고요. 다시 네. 진흥기업? 이렇게 한 번씩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 네. 진흥기업이라고. 자 빨리 검색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어쨌든 건설 이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예. 네. 저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찾아봤죠. 오세훈 관련주. 진양, 진흥 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양이 저 뭐죠? 그 대장인 것 같아. 전 대장은 안 하잖아요. 제외. 이번에 나온 게 진흥이었어. 근데 마침 건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설에 조금 더 힘을 줄 것 같고 뭐 특별한 뭐 영광강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건설 쪽 뭐 이쪽에 어쨌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테마 걸렸다음에 바로 선거 뒤에 푹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샀죠. 예, 대략 한 3,000원 살짝 위아래 이쪽에서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언제를 기다렸냐? 다음 대선이 올 때 어쩌면 여기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했는데 그건 안 와도 상관없다. 더블 체크를 저는 한 거예요.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 와도 좋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징징쇼 그 사연은 네. 조금 좀 줄여줘. 아니 뭐 주가 분석을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아니 뭐 좀 대안을 주려 그래도 뭐 사연이 너무 길어. 아, 너무 긴가? 네, 길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임팩트 있게 좀 해줘. 네,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들어갔는데 계속 기다가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2,500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 제 전략은 이제 한 선거 한 일주일 전에 팔 생각인데 이게 괜찮은 전략인지 한번 여러분께 지선 지방선거 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를 한 거야? 뭐 나름 뭐 그런 거죠. 근데 정치인 테마주 했는데 네. 그 정치인이 됐잖아 서울시장. 네. 그럼 팔고 나와야지 먹고. 아니지 되기 전에 산 게 아니고 되고 나서 산 거예요. 이게 색다른 접근이죠. 아니 왜? 아 이런. 아니 왜냐면 원래 정치인 테마주도 하면 안 되지만 하더라도 한참 전에 해가지고 네, 될 것 같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되고 나서 하는 건 또 무슨?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한계인 겁니다. 저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봐봐요. 야. 됐는데 다음에 또 될 것 같아. 그러면 원래는 재선 돌리면 4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거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면 한 번 더 있다.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아이디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대답을 자 말문이 막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역발상 투자. 야, 야 여러분 지금 감탄이 막 나오네. 자, 그러니까 약간 물리긴 했는데, 아, 난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좋은 아이디어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야. 겁니다. 자, 어때요? 머리를 왜 그런 쪽으로 쓰지? 좋은 기업 발굴하고, 야 이게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런 데만 써도 왜냐면 우리 3% 중에 IQ가 제일 탁월하게 좋거든. 멘사 그룹이에요 여기가 거의 멘사 맞니? 사사. 그런 거. 근데 기가 막히다 지금 난리들이네. 야 감탄하셨답니다 다들. 자 어떻게 뭐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별로 하시지 않나요? 아니 이거를 사신 게 건설 그게 뭐 좋아질 걸로 사신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인물 테마로 보신 거예요 혹시? 아니죠 건설 좋아질 것도 저는 같이 들어간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건설에 대해서 좀 더 개발 이쪽으로 좀 더 의지가 있는 시장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정책 테마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아 여러분 어때요? 지능 기업이 이제 그 중견 건설사라고 봐야죠. 네. 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토목 같은 토목을 거. 좀. 아, 지하철 공사장에 가면 지능 기업 그 이렇게 좀 로고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네네. 지능 아파트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 네. 아파트로 봤으면 안 갔죠. 그러니까. 네. 일단 요 토목 많이 하는 데입니다. 토목을 많이 하죠. 네. 관급 토목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아. 예? 네?
조카가 토목이 났어요. 토막이. 토막이. 네, 여튼. 와,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못 하시는 거 같네, 다들. 왜? 아니 그러니까 다들 감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원래 이제 제가 뭐 딱 얘기하면 아이고 정프로 저거 저거 이러다가 오늘은 와 기발하다고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저도 이제 여기 사업 보고서 보니까 업력이 되게 오래됐고 오래됐어요. 1959년에 굉장히 오래됐고 59년이요? 네. 남산의 그 웨인 아파트 아시죠? 네. 그거 만든 회사예요. 옛날 남산 웨인 아파트 허물어버렸잖아. YS 네, 그거 예전에. 아 그래요? 59년? 거기서부터 이제 아파트 시작을 했고 59년이 왕십리에서 시작을 해야지. 건설업 종합면허 저게 뭐야 1호가 저거 아니야? 삼부토건? 아 그래요? 거기도 굉장히 오래됐지. 진짜 오래. 삼부토건이 저기 지금 저 강남 저 조선 그랜드인가 조선 저 근데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거기가 원래 삼부토건 거였어요. 네네네. 야 지능기업 이것도 중동 진출도 많이 했었지. 네. 예전에. 네 옛날에 이제 중동 진출이 이제 현대건설 같은 데만 생각하잖아. 네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세컨티어인데 그때는 뭐 사실 삼익, 네? 삼익 건설, 뭐 남광토건. 또 네네네. 지능기업 네? 이런 데들이 그 쿠웨이트라든지 저런 데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아, 뭐 좋은 회사네 그러면. 이 회사가 예전에 한번 그 워크아웃 당했어요. 채권. 아, 워크아웃 당했었어요? 한번 좀 부실이 좀 생겨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그 2018년인가 아마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효성그룹이에요. 효성그룹이 갖고 있어요. 아, 효성그룹 효성이 인수했어요? 대주주예요. 효성 중공업이 대주주예요. 아 효성그룹이. 네. 아 이거 탄탄하네. 근데 이제 매각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전자공시 또 들어보니까 모르겠네. 지분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네. 전자공시 상으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 경영권 분쟁? 그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그건 뭐 판다는데 무슨 경영권 네, 문제? 그건 그거는 지키려고 해야지. 저쪽에 살 때 야 들어오지 마. 이게 경영권 문제이지. 아, 네. 내가 검토가 경영권 평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 계속 지분 매각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그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사실은 없다. 아. 네, 그러니까 전략적 검토는 진행 중이래요. 그러니까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뭐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회사가 아무튼 좀 굉장히 작년 실적 보니까 되게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적도 네. 굉장히 단단해졌고 네, 네. 흔히 뭐 매출 총 이익률이라 그러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건데 음흠. 이게 2019년도에 8%였다가 재작년에 10%. 작년에 14.9%로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최근 3년 내 최고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433억 정도 나와서 그럼 뭐 좋네요. 굉장히 지금 실적은 네. 실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금융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옛날에 그 한 1년에 연간 이자 비용이 한 800억 나갔는데 네. 작년엔 70억밖에 안 나갔어요. 야, 이거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뭐 재무상으로도 봐도 네.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건 사실이다. 아. 네. 그래서 아마 효성 그룹에서도 좀 비싼 가격 좀 팔려고 좀 검토 중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 뭐 다 사버리지 그냥. 내가 사. 그렇게 좋아하면 사버려. 사버려. 아니 비싼 건 뭐 좀 쳐주지 왜. 얼마까지 갔나? 어떻게? 짓는 기업? 돈 좀 빌려줘? 지는 기업 괜찮을까? 얼마예요? 시총이 3,700억? 네? 이 정도면 뭐 살 수 있잖아? 3,700억은 조금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500억 벌어서 지금 PER도 한 지금 되게 싸요. 한 6배 PR? 정도? 뭐 5배? 네, 7배 뭐 이런 거 네.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건설사보다는 뭐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또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네. 네. 최근에 주가 올라간 거는 뭐 저도 뭐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매각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인가요? 네, 제가 볼 때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방선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건 이제 막 이렇게 추천하거나 좋은 방법은 저도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 직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아,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전략을 쓰겠죠 사실.
이런 이제 또 선거 앞두면 그분들보다 네. 저는 이틀 먼저 나옵니다. 이틀 먼저 그분들이 언제 서로 지금 눈치 잘 전이 이게 보면 선거 바로 직전 이 삼상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제가 있었거든요. 삼상 발표 예전에 헬 관련해서 아 그때도 보니까 하루 전 팔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도 먼저 좀 팔려는 사람 이 사람들 눈치 싸움이 아주 네. 치열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번 제가 승리하고 여러분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뭐 이렇게 제가 크게 징징거릴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아니 뭐 지금 어쨌든 아니 뭐 그런 테마를 떠나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익률 특히 이익률이 증가한 게 굉장히 이익률 증가하고 네. 있다. 그 비용 통제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 이제 작년부터 그런 거예요? 작년에. 원래 영업이익률 한 3% 되던 회사가 지금 9% 찍었거든요, 이익률이.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융 비용도 확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 확실히 비용 통제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봐야죠. 올해 왜냐면 이제 워낙 건자재 가격이 또 많이 올라서 그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멘트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좀 변수니까 1분기 실적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1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5월에 나올 것 같아서 네. 그게 한 번 좀 고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선 전에 팔 거예요? 저요? 아 그건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아 그래? 아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를 산 거네? 아니 테마가 있다는 걸 인지는 했죠. 아 그래. 근데 회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양은 아니니까 진흥을 그냥 사신 거예요. 진양은 왜 아니야? 그 대장이라고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테마주 하려면 대장주를 하지 왜? 대장주는 근데 저는 그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좀 싫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숫기가 없잖아요. 그 사람 너무 많은 건 좀 싫어. 숫기가 없는 게 이 모양이야. 아, 숫기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사람 너무 많이 몰리고 그러면 나 싫더라고. 아. 회식 자리 뭐 이런 데서도. 숫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내일 안 입나? 에? 아 그거랑 숫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숫기 있었으면 뭐 겉옷도. 네, 하여튼 제가 약간 좀 샤이해갖고 네, 그런 건 너무 대장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아유. 뭘? 아니 저도 뭐 할 생각은 크게 없는데 요번 이제 마지막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래도 테마주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런 더블 플러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요번 때 안 돼도 다음 지선 바로 가까이 있는 이런 걸 한번 저는 노려봤습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아,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내가 4년 동안 계속 테마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바로 옆에 등잔 밑이어도 없구만 여기서. 아니 근데 아 그럼 뭘 하나 알려주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될까요? 알려줬잖아. 뭐 보험주? 그래. 맞아 보험주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했잖아. 아니, 보험주는 어? 영 아니야. 왜 아니야? 보험주는 이게 많이 안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이 사람이 진짜 한 40% 올랐어요. 40%? 아, 네. 제가 이 약세장이 오른 거 아니니? 40% 올랐어요, 주가. 오늘도 올랐다야. 오늘도 하물며 야 약세장에 40% 오른다는 건 네, 강세장에 100% 오르는 거랑 네. 똑같은 거야. 아, 그래요? 아, 징징 안 거려도 되잖아. 하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징징의 길로 가? 지금은 뭐예요?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어디가 얘기해봐요. 나 들어갈라니까. 들어오네. 예? 훅 들어와. 어디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두 분. 지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 고민해볼게. 그러실래요? 내일 진지이쇼 시간에. 알겠습니다. 자. 내일 진지이쇼 시간에 김프로의 하하오. 네.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테마로 사셨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회사가 좀 펀더멘털이 견실한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건 좀 다행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까지 네, 보고 테마라고 무조건 막 들어가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뭐 사람 테마가 아니라 정책 테마니까. 네. 뭐 크게 아닐 리는 없잖아요. 그분이 재건축, 재개발 혹은 뭐 이건 토목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네, 그런 건 제가 이제 네. 고려를 한 거죠. 네. 네. 정프로 그냥 만만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다.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징징샌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물 하여튼 저희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 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저 영어 이제 보고 끝나고도 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그렇죠. 2만 분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200분이나 주네. 운조커피, 슬리피솔, 대한제일미, 네. 쌀도 주고, 커피도 주고, 잠도 잘 자게 하면 뭐가 필요한 거야? 아, 함은 200분이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10분 선정 이런 거 안 합니다. 3%가 네. 정프로를 밀어주는구만. 아니, 어디 뭐 무슨 저 은행 같은 데 보면 뭐 기프티콘 뭐 10분께 쏩니다. 방송국도 10. 아니, 10분한테 쏠 것 같으면 뭐 알았습니까? 스케일 있지. 네. 아, 200명씩, 500명씩 쏴야죠. 그렇지. 네. 그럼 뭐 몇 명 그 생색만 내고 뭐 하자는 그 미끼 상품이지 이거. 그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로 쌀 딱 배달되면 기분 되게 좋다. 아, 쌀. 대한제일미 진짜 그럼요. 맛있습니다. 아, 저도 나중에 혹시 그 정프로님 지금 한 30% 이상 물린 것들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좀 플러스 나면 저도 한번 좀 이벤트를 아, 해보고 싶으세요? 네. 아, 만약에 저... 되면 그 중에 한 종목이라도. 아,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100분이라도 좋죠. 예를 들면 뭘 써요? 뭐 치킨도 괜찮고. 치킨? 네. 치킨 치킨 100분? 괜찮아요. 좋습니다. 만 원에 15,000원씩 하니까 뭐 이게 대량 구매하면 좀 할인해 주겠죠. 아, 그래봐 2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일회 출연료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이래? 아, 형님 이제 210 받으세요? 아니 염이사. 염이사님? 네. 아니요. 어, 무슨 200? 아니. 아, 우리 3%에서 그 정도 안 주나?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하여튼 우리 여미사님의 선물도 그러면 네. 조만간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네. 저희는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저희한테 선물이고 네. 네, 저희는 또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열심히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님들이 한 종목 탁 해놔가지고 올려버리는 거 아니야? 치킨 먹자고 야 치킨 먹자 그래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네. 그거 사가지고 하루 딱 올려버릴 거 아니야? 네. 하여튼 많이 드리고 네. 또 그만큼 또 저희도 많이 받고요. 그렇게 그치.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어 뭐죠 그 저희 끝나고 또 영어 라이브 그러니까, 이어지는데 돈이 되는 영어. 네, 그거 이제 돈이 되는 영어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채널 아직 뭐 많이 안 보셨던데 그것도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여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